여보세요? 예, 여기 저기 성미산인데요. 웬 양복 입은 남자가 목을 매가지고 자살한 것 같은데. 그건 112 해보셔야지. 죄송합니다. 아, 내 소개하겠다. 이름 한대희, 나이 38세, 구청 환경과 생활공익팀 주임, 7급 구호봉, 연봉 3,500, 정시 출근, 정시 퇴근, 임금 체불 없어, 정년 보장돼, 할만하다. 요즘 공무원 하고 싶단 친구들한테 충고하나 아마. 선생님, 작게 말씀하셔도 잘 들리거든요. 아, 이거 작게 얘기한다고 내가 작게 얘기할게. 조심, 또 조심. 월벌! 흥분하면 지는 거다. 3대 열대원. 구피 구라미, 수마트라. 세계 3대 맥주는 빌젠비어, 레벤브로, 기네스. 진짜 교양 있어. 포인트는 대세 낄 정도면 된다는 거. 공무원이란 직업 변화도 없고 너무 재미없지 않냐? 꼭? 난 전혀. 바로 그게 장점이다. 고맙습니다, 형님. 고막하는 애들에 대한 내 솔직한 견해. 이런 애들 내가 잘 안다. 꿈만 먹고 사는 애들. 괜찮으시죠? 참자. 흥분하면 지는 거다. 여기 공기 너무 탁하다. 창문에서 좀 유역을 하지 좀. 사람이 세계 금융위기 뭐 이런 거시적인 걸로만 시달리는 거 아니다. 걔들 속으로는 공무원들 더럽게 깔본다고. 우리가 홍대에서 제일 착하기로 유명한 애들인데. 그래, 착해 보인다. 우리 같은 애들 사정 잘 알지 않아요? 인생이란 거 평정심 갖고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.